이것부터 묻고 갈게요. 정말 방송 출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나요? 그 전에는 저희는 이제 걸그룹이니까 음악 방송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음악 방송 때 그 마다 컨셉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그 컨셉의 머리랑 뭐 옷이랑 뭐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하면 그때는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 옷을 많이 봤는데 좀 이랬어요. 근데 지금은 뭐 머리를 묶어도 그냥 옷을 비슷하다. 네, 네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네. 예지를 많이 제일 알아보겠네. 다 알아봐 주세요. 아니 근데 사실 네. 어떤 팀에서 한 명이 이렇게 주목이 되면 그 팀이 같이 이렇게 주목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랬으면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. 좋겠어요. 네. 얼마 전에 또 라스에서 그 차오루 빵빵 터졌어요. 예. 네. 이제 차오루하고 예지 있으니까 피에스타는 그냥 쭉 뚫렸네. 고속도로네. 예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손톱 보니까 세네 지금. 세네요. 네. 예. 손톱 세네. 지금 막 검정하고 노랑을 번갈아가면서 칠하고. 좋아하는가봐요. 네, 네일아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일일이 거기다 다 그림 그리고. 네네네, 좋아합니다.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화면에 이렇게 비춰. 아, 네네네네. 예. 네, 사실 근데 이럴 때 빨리 앨범을 나와야 되는데. 네, 맞아요. 왜 피에스타 앨범 안 되는 거예요? 지금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준비하고 있어요? 예, 준비하고 있습니다. 타이밍이거든요, 인생. 네, 그렇죠. 물 들어갈 때 노져가. 노를 휙휙휙휙휙 줘야 되는데, 지금. 예정아 씨 좀 조심스럽게. 물 들어갈 때 노져가. 자, 그래서 우리 예정아 씨 어떻게 노를 줬어요? 물이 그렇게 막 들어왔는데. 어떻게 달라? 뭐가 제일 바뀌었어요? 저는. 한 번씩 다닐 때 식당을 가잖아요. 이모님들이 막 서비스로 주시다가도, 이런 거 안 먹지? 하고 다 빼시고, 콜라 주시다가도 다시 빼시고, 저 좋아한다고 다 달라고 막 그러시고, 오해를 하시더라고. 아니, 안 먹어도 돼, 안 먹어도 돼. 아유, 몸 관리하면서 뭐 이런 걸 먹어. 네, 아이고. 맞아요. 예, 예.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고. 줬다 뺏는 경우가 많겠네. 네. 분장실 같은 데서도. 네, 맞아요. 너 이런 거 안 먹지? 이러면서 안 주시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모냥 빠지게, 아니, 먹어요. 이럴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뒤에서 이제 몰래 먹죠. 녹여서 소리 안 나게. 네.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어요? 그리고 저도 한 번씩 지하철 타고 다닐 때, 이제.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트레이닝 입고 타면은 그 트레이닝복 입은 몸을 보고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이 달라. 몸이 다를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트레이닝만 입고 있으니까 예정하다. 뭐 이렇게 트레이닝만 입고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안 입어요. 원래 그래도 네. 그래도 사실 또 어떤 때는 나 좀 알아봐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몸이 그냥 딱 달라붙는 트레이닝복 입으면 끝나겠네. 그냥 끝이겠네. 그쵸? 그렇죠. 그렇지. 그러니까. 그냥 끝이 없거든, 그냥. 네. 한기루 씨가, 근데 라디오만 듣고 아이유 씨 나온 줄 알았습니다. 예지 씨가 아이유랑 목소리가 비슷하네요. 그래요? 좀 웃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 것 같다. 요새 라디오 저번에도 이제 라디오 했었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, 그래. 뭐 이런 게 비슷한데요? 아니 아니 근데 뭐 이러는 게 언니 아이 언니랑 저랑만 서로 인정 못해요. 그래 서로 신기해. 아닌데 내 말투인데 똑같네. 그래요? 그렇다요. 네. 그렇습니다. 정말 두 분 왜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피잖아요. 두 분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게 막 빛이 나는데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.